한 분이 웹툰 작가가 아니고 저기 네이버 PD님이래. 그래서 내가 은혁이한테 네이버 PD님, 근데 그거 물어봤어? 뭐? 가지툰, 가지툰, 가지툰. 바나톤 있으니까. 뭐, 가지툰 필요 아니야, 맞아. 아, 얘기해봤어! 그 뭐라죠? 그냥, 하하, 뭐예요? 하고 그러고 가졌는데? 그래? 네이버, 후회할 것이다. 가지툰은 세계 최강의 웹툰이야. 빵큐!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오늘 촬영했던 것은 여러분, 불법 웹툰 근전, 공익 광고를 찍은 겁니다. 일단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오는데 왜 오늘 쨍쨍했느냐? 그 비밀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두 분이 모였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모든 비를 내리기 전에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습한 건 있었어요. 박박희 작가님과 주호민 작가님 만났는데 둘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뻔한 공통점이 있어요. 지나가는 어린애한테도 물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두 아저씨 어때? 그러면 개머리가! 누구는 어떤 아이들, 어떤 유치원 모두 그래요. 그런데 이두 분의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은 선택형 대머리, 한 명은 선택권이 없던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가 이렇게 됐어. 마인드씨 작가님이, 마인드씨, 혹시 그럼 탈모신가요? 네. 주호민 작가님 전문가의 그 대머리 전문가의 눈빛으로 보통 안경을 삥 이렇게 하면 맞으잖아. 아, 아니요. 저거는 선택형 패션 대머리입니다. 왜냐면은 파릇파릇하게 남아있잖아요. 진짜는 여기가 엄청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마인드씨 작가님이, 정말 이 대머리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박박희 작가님이 좀 잘생기셔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주호민 작가님이. 근데 대머리도 두상이 이쁜 사람들, 그리고 잘생긴 사람일 때가 되게 느낌이 틀려요. 마인드씨 형은 대머리가 되면 안 돼. 수염도 났고 허브상구죠. 이 대머리계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운 인상을 갖게 돼. 뭔가 할 말이 많은데 할 수가 없어. 궁금해서 물었어. 그럼 이쁜 대머리는 무언가요? 한 순간 이제 또 주민 작가님. 나랑 옆에 랜덤 채팅이 그녀 저기 은혁이랑 이렇게 있는데 우리를 그 대머리 체크를 해주셨어. 와나나님은 대머리가 돼도 돼요. 거기서 내가 밝혀서 대머리가 되고 된다고요! 이렇게 말할 건지 그게 아니었어요. 이쁜 두상을 가졌기 때문에 대머리가 돼도 이쁠 거예요. 은혁 씨는 안 돼요. 이유는 듣지 못했어요. 은혁이가 그래요? 하고 대화가 끝났어요. 왜안 됐는지 저도 지금까지 의문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주호민 작가님 방송 키시거나 했을 때 누가 물어봐 주세요. 왜안 됐냐고 했는지. 아무튼 대머리 허락을 받았습니다. 대머리 대장님께 일단 허락을 받았는데 대머리가 될 생각은 아직 없어요. 자, 뭐 이건 이제 뭐 번외적인 이야기였고, 거기는 이제 불법 웹툰 근절 공익, 불법 웹툰 보지 맙시다 그렇게 말한 거 간단해 보이죠? 이걸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막 찍고 여러 사람들 찍고 하니까 진짜 12시간이 걸리대. 아, 놀라웠어요. 이제 착장 옷을 어떻게 입을 건지 했는데, 사실 제 착장은 이게 요 복장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제 착장이었던 거는 넥타이, 하얀 셔츠, 요거 두 개뿐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저 평소 입고 다니는 검은 정장, 검은 바지, 검은 정장 바지. 근데 이제 의상실에 들어갔어. 근데 다른 작가님들 보니까 다 캐주얼하게 입고 오신 거야. 정장으로 입은 사람이 진짜 멍청한 거야. 진짜 찐따같이. 풀세팅 정장 입고 온다는 건 진짜 개찐따 같은 일이었던 거야. MT 아싸 혼자서 막 멋부리고 이런 느낌이 된 거야. 다행히도 나는 혹시 몰라서 갈아입을 옷으로 반팔티 반바지 입고 정장을 따로 챙겨갔었어. 찐때 뻔했던 일반인이 된 거야.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옷을 사올까 옷을 사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장을 입고 찐따가 있었어. 진짜 검정 넥타이까지 랜덤 채팅에 그녀 그 박영 작가가 정장 입고 병신 찐따. 다행히도 우리의 신체 사이즈를 미리 물어보셨거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치수에 맞춰서 우리의 옷을 준비해 두신 거야. 왜냐면 얘도 개찐따처럼 입고 왔다가 코디가 이렇게 딱 돼서 나왔어. 그리고 나도 이 넥타이 맞게 코디를 이렇게 해주셨지. 요거 베이퍼 시계 모양. 아니 근데 와나나님 그럼 대여 옷을 왜 입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도둑놈이죠. 은혁이랑 나랑 고민했어. 와, 옷이 너무 이쁘다. 갖고 싶어, 나이 옷. 은혁이가, 형, 사자, 이거. 물어보자. 둘다 쪼르쪼르 가가지고, 이거 살래요! 와나나님 거, 계산해드릴게요. 바지가 그거, 이거 4만 원 정도 되시고요. 요거 마이는 조금 가격이 있어요. 지오다노 거라서 이게 한 20만 원 정도. 총으로서 한 28만 원 정도? 캐주얼 정장은 28만 원? 아주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은혁이가, 저는요? 은혁 씨는 바지 20만 원, 자켓 40만 원, 넥타이 10만 원 해가지고 70만 원입니다. 야! 두 세트 사면 니꺼, 그래도 니꺼보다 안 되네? 하고 나갔어. 야, 은혁이가 옷 샀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은혁이 방에 가서 물어봐 주라.
아, 윤태열 작가님 엄청 젠틀하죠, 일단.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어떻게 좀 연륜 있으신 분들은 조금 뭔가 꼰대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오시자마자 내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혹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작업하고 있어요? 나한테 계속 물어봐 주시고, 누가 봐도 미생 작가인데, 또박또박 다 하나 설명을 해 주죠. 아, 저는 미생을 그리고 있는 윤태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 인사를 너무 젠틀하신 거야. 어, 맞아. 미중년. 왜냐면 너무 멋있어. 수염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나는 미중년의 기준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윤태어 작가님 수염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야. 아, 또. 수염이 잘 어울릴 수가 없는 작가님이 오셨어요. 주호민 작가님이. 주호민 작가님도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면은 내가 보이겠나 싶었는데 날 아시대? 완아님 안녕하세요. 완아를 아시대? 오 세상에 너무 귀여우시더라고. 보통은 정장을 입으면 딱 이런 느낌이잖아 보통. 근데 주호민 작가님은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내가 말했잖아 내 화장이 지금 상태가 좋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30분 간격으로 와가지고 어 작가님 잠시만요 자 입술 좀 근데 조미 작가님 와가지고 머리에다 분칠을 했어 잠깐만요 머리에 분칠을 하는데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 봤는데 박이형이 똑같이 나랑 이러셨어 아이씨 그거 어떻게 참니 너무 실례스러운데 이제 약간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마인드씨 작가님은 말할 것도 없어 스윗 그 자체 결혼생활 웹툰을 그린 사람이 이런 느낌이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하남에서 신도림 역까지 비가 올까봐 태워드렸어요 아... 이게 저 밑으로는 이제 좀 이게 개인적인 감사를 얘기해서 장문 이렇게 쓰신 거야 어 이거는 눈물이 약간 울컥하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서 마인드씨 작가님의 작품을 그냥 안 보는 분들 있지만 마인드씨 작품을 봤을 때 아 이분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씨님에 비하면은 진짜 한나 진짜 엄청난 아득한 후배야 근데 만난 것도 감동적인데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작물로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부산에 놀러오면은 꼭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박박희 작가님도 굉장한 게 내가 알던 박박희 작가님 작년에 엄청 덩쳐주셨어 근데 반쪽이 되신 거야 그때 레진 파티에서 봤을 때는 덩치도 크고 패딩도 입고 계셔가지고 진짜 무슨 산적 같고 머리카락 없는 해그리드였어 수염도 있으셔가지고 물어봤지 요즘 레진 연재 어때요? 피디님이 와나나 작가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놓아버린 자식 얘기하듯이 와나나님은 이제 사실 뭐 크리에이터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담담다님도 대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뭘 했냐면은 약속의 표시를 하고 우리가 보는 우리 웹툰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뭐 이런 멘트를 치는 거였어요 이것보다 좀 더 길게 이제 작가님들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어색하시는 거야 쇼맨 작가님이 이렇게 드셔가지고 여러분의 웹툰을 지켜주세요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여워 너무 잔망스러워 진짜 유튜브가 왜 유아로 조민님을 작가님을 잡았는지 알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진짜 나는 딱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와나입니다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 웹툰은 우리가 지켜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딱 했는데 박수 소리가 쏟아지니까 원큐에 통과한 사람이 나뿐이었어 근데 내가 원큐에 통과하니까 거기 감독님이 나한테 욕심이 생겼나봐 와나나님은 혹시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하고 귀엽게 해달라는 거야 아 내가 자연스럽게 읽는 건 좋아 근데 거기 초면인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거기서 클릭해주세요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 담백하게 귀여울랑 말랑 했을까 싶을 정도로 클릭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할게요 귀엽게요 편안하게 귀엽게 편안하게 귀엽게 어떡해요 아무튼 약간 빌드업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웹툰 작가 와나나는 뭔가 말을 잘한다 나 가끔 연출하는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실제로 했어 다른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시계 보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나한테 자아도취한 사람처럼 자기 멋에 미친 사람처럼 해주세요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내가 그걸 하라고? 내가 그거 제일 잘하는 거야 스태프들 오 섹시해 오 섹시해 소리 들리면서 근데 나 여기서 감독님의 말이 충격적이었어 오 작가님 오 쩐다 매일 이렇게 하시나봐요 매일 이렇게 하시나? 그 무슨 의미죠? 라고 물어볼 뻔했지만 그리고 이제 질문 Q&A 코너가 나왔어 이제 작가들마다 하는 건데 웹툰 작가들 불법 웹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런 질문 하는 게 있어 다 공통 질문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레진 단톡방 이런 질문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레바 형이 그 자리 참여 안 했지만은 대변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나도 소신 발언해도 되냐? 나 같으면 청부살인 불러가지고 다 찔러 죽였을 거야 막 그러는 거야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재밌다 이거 나도 인터뷰에서 써먹어야지 질문이 들어왔어 작가님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청구살인 신청해서라도 어떻게 해고 싶었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착각한 거 두 가지. 일단 드립 자체가 선 넘은 드립이었고, 또 한 가지, 뒤에 있는 스태프들은 웃겨도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요. 청구살인이라도 불렀을 거예요. 좆됐다. 청부살인 한다는 만큼 그 기분이 나빴다면 반농담이지만 다음 질문에서 어떻게든 이 기회를 만회해야 된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뭐라고 기억이 안 나. 그것도 내가 해줘서 그냥 이제 전을 10개를 붙이면은 뭐 5개를 남 뺏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다 막 이런 좀 그런 예시로 좀 재밌는 걸 하나 저기 생각해서 딱 말했거든? 내 생각이 재밌었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강간 2번 문제 걔들이 빠밤빰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왼쪽에서 카메라 감독님 뭐지? 질문하신다고 병지 새끼 나 내 머릿속에 있는 나는 432,825만 2번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이제 마지막 떼신 촬영이 있었어.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자연스러운 모습 찍는 거야 작가님들. 춤을 추라는 거야.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은혁이 막 춤추고 막 존나 웃긴 거야. 거기서는 다 반응해도 돼. 사람들이 하하 저거 뭐야 하면서 막 뭐 춤을 추면서 웃는 거야. 됐다 이거다. 이걸로 만회해서 내가 재밌는 사람인 걸 다시 인식시켜야 되는 걸 머릿속에 딱 확인했지. 리액션이 있고 재밌는 춤을 줄 자신 있는 나. 이건 끝난 게임이었어. 가자. 자, 이 세 번도 춤 안 추시고 가만히 서 계실게요. 어? 저희가 카메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면 몸만 이렇게 틀어주시면 돼요. 그 와중에 감독님이 자연스럽게 그 카메라 왔을 때 이렇게 몸 좀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손목 이렇게 푼척했어. 나만 또 혼났어. 와나나님 그 이거 손목 만지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난 휴즈 작가이기 때문에 꼽을 보고 것인가? 예! Yeah, 재미없는 그 얘기 칠 거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가서 방송이나 하란 말이야! 하하하! 우하하하! 우하하하!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됐어요. 되게 신기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 뭐 라따뚜이? 그런 것도 나오고 이제 스파게티가 비건 스파게티라고 두부로 만든 면이야. 요플레같이 생겼는데 처음 먹어본 맛. 너무 다 새로운 맛인 거야. 내 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 다 너무 처음 먹어보는 거였어. 더 열받는 거는 애매하게 먹어서 배가 불러졌는데 불린다라고 생각한 뒤에 그 다음에 연어가 나오더라고. 연어 회가. 이것도 씨바 킹리저 가시오 아니야? 예, 저 새끼 다 먹은 거 같은데? 이 맛있는 연어는 우리 멋있는 작가들끼리 먹자고요. 저 새끼는 어차피 먹지 못할 테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집에 돌아갔고 여러분들이 말한 변절자의 최후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오늘의 교훈.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준 옷은 사는 게 마땅하다. 나네 나네요 나네 나노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